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에 동참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쨌든 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석도 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알다시피 강력한 중소형주 장세가 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빠졌나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 대형주인데요, 그죠? 대형주. 여러분 대형주를 가면, 그죠? 대형주가 지금 나쁘진 않지만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중형주는 별로 안 갔죠. 소형주를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벌써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는 것은 지금 소형주 장이라는 거예요. 201도 보면 코스닥 102 100 종목 아직 못 올라갔죠. 60일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203을 보면 60일을 돌파하고 소형주를 보면 엄청나게 나가죠. 제가 어제 유튜브에다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그죠? 이런 천기누설을 해줬는데 일잘 보는가요? 그죠? 자, 어서 오세요. 셀르 님도 쿠스쿠스 뭐지 쿠니 아빠 님도 어서 오시고. 이거 잘 봐봐요. 재밌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초장이 어떤지 한 번만 보세요. 이렇게요. 2003년에 좀 떨어졌다 올라갔고요. 2005년도 올라갔고, 2006년도 이제 2006년 안 좋았네요. 2007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뭐 2008년은 폭락을 왔으니까 다시 2009년에 강력하게 올라가고 2010년에도 올라가고 2011년은 약간 올라갔네요. 2012년에도 올라가고 2013년에도 올라가고 2014년에도 올라가고 뭐 2015년이 많이 올라가고 2016년에는 금리 올리면서 떨어지고 2017년에 또 떨어지고요. 2018년, 2019년에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연초장은 중소형주 장이다. 이럴 때 맛있는 시세를 먹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이거를 유튜브 잠깐만요. 유튜브 방송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놨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장에 2019년에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지요. 네, 코스닥도 나가고, 중소형주는 아주 뭐, 아주 짜릿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볼까요? 204 소형주가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쿠니 아빠님이 PJ 메탈을 사도 될까요? 왜못 사냐 그랬대. 사도 될까요? 왜못 사냐 이만큼 올라갔네요. 자,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소형주 장에서 가는 종목들. 부실 종목만 사지 마세요. 자, 그럼 지난번 또 한번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디지털 대성이 오늘도 나갔나요? 뭐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아름다운 영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같이 시장은 어쨌든 뭐 상당히 파이는 중소형주장은 이제 보셨으니까 그죠? 파이는 5G가 강한 이제 저항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 미국에서 시작돼서 캐나다하고 지금 굉장히 뭐 중국 대사가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유럽까지도 오르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증언할 때 보니까 소스코드까지 다 공개하겠다. 다만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LG U+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페인에다가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안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걱정하는 보안 문제에서 검증하겠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아니, SKT하고, 그 다음에 KT는 이미 확정이 돼서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의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고. 근데 이제, LG U+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서 화웨이까지도 장비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LG 유프로스는 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4G LTE일 때 이미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제거하고 다시 5G를 설치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또 LG는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에 가 있잖아요. LG와의 관계가 좀 미묘하게 관계가 있죠. 만약에 화웨이를 보이콧하면 LG U+, LG 디스플레이는 편하게 갈수 있을까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중국 반발. 그래서 이번에 어제 뉴스 나온 거니까 화웨이가 확산되는 보이콧에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환영하는 국가로다가 우리가 그러면 옮기겠다. 그죠? 화웨이를 아예 통째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로 봤어요. 거기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부회장을 구속시켜놓고 그것을 미국으로 옮겨간다 어쩐다 이 정도까지 강경하니까 미국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확실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들고 가겠다. 따라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기술을 무조 훔쳐간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여기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미 대화는 어쨌든 좋은 곳으로 가고 있다.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웨덴 연설에서 슬쩍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차 또 지난번에 뭐 최선희하고 뭐죠? 미건인가요? 둘이 합의한 거 이외에도 지금 또 2차로다가 또 합의를 하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열리기만 하면 우린 대박이죠. 누구 말 맞다나, 거시기에 가 있는 분말 맞다나, 통일되면 대박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반대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죠. 그렇죠? 엄청나게 벌수 있습니다, 진짜로. 청소년 실업 문제는 그냥 단기간에 해결돼 버리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투자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투자해서 돈을 벌고, 오늘도 짐 로저스가 나와서 뭐라고 또 한참 인터뷰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난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르고 나서 후회할 거요, 그죠? 아난티가 어제도 급등을 나갔는데 이게 그냥 끝날까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수익 나면요,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요. 우리 유리원도 지금 이거를 240%인가요? 40% 먹고, 이게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조종받을까봐. 그런데 제가, 그러면 불안해하면 50%만 잘라라. 나머지 50%는 강력하게 들고 가봐라. 그러면 내돈 아니잖아요, 이거. 200몇 프로 벌어서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도, 가시고 뭐 내가 배짱 있게 뭐 들고 가보지 뭐. 근데 50% 잘라라 했더니 다 잘라버리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아예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50%만 잘라라 그랬는데 내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길게 들고 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놓쳐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전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자,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은 북미 대화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뭘까요? 미국, 중국이 지난번, 아, 저기, 북한이 지난번에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보통 한 20억 불, 대외 수출 돈을 벌어들이는 게 20억 불인데 이번에 뭐 1억 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폭락을 해버렸죠. 굉장히 힘든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원산을 갖다가 지금 그 명사십류 해수정 근처를 전부 다 개발을 해서 엄청난 일을 벌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돈이 지금 굉장히 쫄리고 있죠. 그죠? 사람을 동원해서 공사를 엄청나게 해놨는데, 투자할 사람이 와야지 돈이 벌리는 거죠.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민심은 오로지 평양이래요. 평양은 이거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다 구속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돈을 못 벌었으니까, 첫 번째 편지가 뭐였어요? 트럼프 정부한테 보낸 편지가. 카지노에다, 원산 카지노에다가 투자 좀 해달라. 돈이 얼마나 궁했으면 그럴까요? 손을 들고 나왔을까요? 자,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다. 자, 그래도 어쨌든 정말 김정은이가 마음을 돌려먹고, 그죠?
마음을 돌려먹고 개방을 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대박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대박나는 거죠. 그럼 뭐 템플턴의 식구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다뭐 이경라서 뭐 테마가 어쩌면 이게 이거 들고 그냥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이거 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큰일 날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회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다 팔아서 뭐 끝났느니 어쩌니 뭐 대북 테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팔아야 된다느니 그죠? 근데 템플턴의 식구는 어떻게 이걸 들고 가고 있냐고요. 자, 아니 그렇게 테마로만 보지 말고 기업이 그냥 괜찮으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큰 돈을 벌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큰일 났나? 어우, 현대 엘리베이터가 무슨 큰일 났냐? 아무 큰일 안난것 같던데. 참, 점점 가네. 아, 뭐, 쌍고점이 나와서, 뭐, 테마가 끝나고,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팔아야 된다는 둥, 어쩌다는 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템플턴 식구는 팔지도 않고, 그냥, 갈 때까지 가봐라. 그죠? 세장이 무너지냐? 좋은 기업은 여러분의 동업자요? 여러분을 돈을 벌어준다 그러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테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말을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진짜 북한이 김정은이가 마음을 고쳐먹고 완전 개방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박 나는 거죠. 그러길 바라는 거죠, 솔직히. 템플턴도.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규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뭐냐면 황제 아파트죠. 이게 누구죠? 정주영 회장이 최초의 아파트를 진 거. 그죠? 압구정동 그때에 모래사장에다가 예, 모래사장에 갔다가 아파트를 져서 미분양됐을 당시가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지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인가요? 이제 흔들했던 것이 예, 5억 원이 급락했대요.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게 누굴까요? 당연히 은행주죠.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막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여러분이 예, 장기로 들고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좋은 종목을 갖고 가야 되죠. 이건 지지사 전환하는 바람에 그죠? 지금 멈췄는데요. 그죠? 전 여기서 전부 다 팔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만 차 실어 나가라. 들고 가지 마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규제가 왔기 때문에 은행주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봅니다. 네, 리스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수 차트를 봤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리스크를 걸어야죠. 좋은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미 제가 유튜브에다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시장은 끝났다. 바닥은 끝난 거다. 과연 대한민국 시장이 이 7년 동안의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미 680포인트가 빠졌는데 더 내려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붕괴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저점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야금야금 매수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 정말이네.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맞힌 게안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장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려는 거예요. 아, 현대 엘리베이터 샀다고 여러분이 망했냐고요. 시장이 폭락하고 알거 없잖아요. 그죠? 시장이 뭐 폭락하고 그거 알거 없잖아요. 그냥 들고 있으니까 그냥 돈을 벌고 있잖아요. 자꾸만 뭐 급등 먹으려고 그런데 쫓아댕기다가 여러분이 다치는 거죠.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뭐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쌀한 가마가 얼마냐면 80kg 한 가마가 2,0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100배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주식은 안갈 수밖에 없나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담고 여러분이 밥 먹듯이 담고 그냥 주무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주무셔라. 제발 부실 종목 사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 짜릿하게 먹으려고 자꾸 부실 종목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가에 미쳐서 먹다가 돈다 잃어버리고요. 좋은 종목 사면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이걸 우리 유리원이 자그마치 5년 전에 1억을 몰빵했대요. 그때가 2015년, 제 방에 올 때가 2016년 초예요. 여기 왔어요. 저한테. 기도 안 차요. 왜요?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 37명을 거쳤어요. 이 사람이요. 그럼 전문가는 몇 번째입니까? 템플턴은 몇 번째입니까? 38번째래요. 참 기도 안 차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비중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시죠. 반만. 5천만 원만 줄이시죠. 아, 제가 지금 몇 년째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잃었는데요.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딱 10억을 잃었대요. 거기다가, 뭐죠? 돈을 맡기는 1인 매매도 두 번을 했대요. 한번 3천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 다 날렸죠, 당연히. 빈통장 들어왔죠. 혹시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디는 제가 안 보이니까, 자, 누구랑은 밝히긴 곤란하고. 어쨌든, 이래서 38번 때 템플턴 방에 온 거예요.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 가라. 아무 일 없다. 얼마 벌었을까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기업이 괜찮으니까 들고 가도 됩니다. 그때 1억을 들고 그냥 왔었어요. 지금 얼마 갔을까요? 여기 갔을 때가 150%고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요? 지금 얼마요? 123%고 1억 2500, 1억 2천 이한종 먹고 1억 23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10억을 날렸는데 남편한테 이혼당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좋은 주식을 담으면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어요. 제가 부실 종목 들고 온걸다 잘라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트를 담고 그냥, 그죠? 예, 30종목 담고, 한 2억이 또 넘어 있으니까, 30종목 담으면 얼마죠? 한 종목당? 예? 그럼 한 종목당 660만 원씩 되는 거예요. 2억이니까. 이게 1억 투자한 거 말고. 그럼 660만 원 잡고 그냥 2016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그 사람 얼마 벌었을까요? 저는 몰라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함부로 자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업을 믿고 그냥 가라.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예요. 그죠?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자, 그럼 또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랬죠?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리스크 없이 수익이 있나요? 리스크 없이 수익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시장이 최악으로 갔을 때,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 여기 유리원 와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전문가님 어떻게 되나요? 시장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확보하는 건 좋죠. 현금을 좀더 확보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도 제 방에 계십니다. 전문가님 많이 살까요? 슬슬 매수하세요.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면, 그죠? 떨어진 종목도 올라가고, 올라갈 때 자꾸 매수하면 돈이 점점 커질 거다. 지금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 와서 왜 자꾸 사라고 그럴까요? 여기서는 현금 확보. 너무 차트가 기가 막히죠. 올대로 가게 생겼죠.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살 자리잖아요. 뒤집어 보면 팔자리잖아요. 와, 기가 막히게 살자리네. 살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팔자리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싫어하는 거예요, 차트를. 아, 뒤집어 보면 같은 말인데 그거 뭐 얘기해봤자 차트가 반맥에 주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유료 방송에서 차트를 보지 말고 기본적 분석만 갖고도 기업이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보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정말 잘 맞네. 잘 맞네. 제가 그래서, 잘 맞죠? 그랬더니, 잘 맞네요, 진짜로.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얘가 돈을 이렇게 못 벌면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자, 리스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이 리스크를 걸 때가 지금이잖아요. 아직도 늦지 않은 거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할 때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금 20%를 보유하는 말에 순응하는 투자자는 10%도 안 됩니다. 제 방에 있는 회원 중에서 현금 확보한 회원이 딱세 분입니다. 나머지는 풀 베팅 해놓고 그냥 기다리죠. 참 어렵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나 흔들면서 가잖아요. 현금을 보유하면 블랙스완이 나올 때 절호에 좋은 기회가 오죠.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회라는 것은 위기가 위대한 기회라고 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전략은 위기를 기회로 포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돈 버는 길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시장이 폭락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죠.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전문가님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막상 주가가 떨어지면 가슴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이해가 갑니다. 그러시는 분만 3번.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이 안 따라줍니다. 그러시는 분은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직도 안될 거예요. 그죠? 시장만 폭락하면 다 팔고 도망가서 현금 확보하려고 그러죠. 현금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줄 알고. 그죠? 안타깝죠.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사람은 투자해보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할 때 남들 대중들이 다 뭐죠? 현금 확보하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은 백장을 튀기면서 들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역발상이잖아요. 그래서 고수가 되는 길, 그다음에 최고의 투자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전략이,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잘 모르면 겁이 나지만 알고 나면 자신감이 생겨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겁날 이유가 없어. 주식시장은 원래가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입니다. 올라가면 탐욕이 생겨서 더 갖다 질르고 싶고, 떨어지면 반대로 공포감이 와서 다 팔아버리고 현금 확보하고 싶죠. 다 뺏길 것 같은 건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샀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면 뺏길 수가 없어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재무분 분석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했다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겁이 안 나고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떨어졌냐? 알았어. 내가 더 떨어지기만 해라. 살 기회가 오면 내가 더 사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가 그래서 무진장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공부가 안 됐을 때 무슨 짓을 하냐 하면 거의 다 몰빵 투자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게 잘안 돼요. 그러면 더 싸게 산다. 분할 매수하라. 근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3 내지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라. 싸게 사고 장기로 보유할 수 있다. 어떤 기업, 그렇죠?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기회하고 상존하는 거예요. 그죠? 아, 위기가 왔습니다. 시장이 위기가 왔습니다. 블랙스완이 와서 최고의 위기가 왔네요. 큰일 났네요. 다 팔아서 현금 확보할까요? 왜 하는 거죠? 좋은 종목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의 종목을 갖고 있다가 현금을 일부 보유했다면 여러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반등할 때더 사면 여러분은 주식을 싸게 사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다가 더 사가지고 빨리 본전 찾으려고 본전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돈을 무진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끝까지 들고 가지를 못하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항복해버리면 돈다 날리죠. 그 기업이 좋은지 확인도 안 합니다.
차트가 어째서 뭐가 어째서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기업 분석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갈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현금 들고 있던 것을 배팅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배팅하면 정말 그때야말로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죠. 왜?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자꾸만 떨어질 때 살라고 그래요. 떨어질 때. 떨어졌다 올라갈 때 사야죠. 뭐가 급해요? 아무것도 급할 이유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투자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배팅에서 돈이 워낙 많으니까, 운영하는 자금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방법이에요. 좋은 주식을 담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시장에 딱 들어맞는 하나의 투자 원칙은 세상에 없습니다. 쪽집게 도사니 어쩌니 무슨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딱 찍어서 정확하게 무슨, 예? 그렇게 얘기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예? 37명의 전문가를 거쳐서 온 38번째 템플턴의 방에 온 사람이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10억을 날리고 제 방에 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첫 번째 조건이, 가입 조건이 그거였어요. 제가 수많은 전문가, 37명의 전문가를 거쳤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딱 10종목만 찍어달래요. 내가 2억을 투자할 테니까 딱 10종목만 찍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주도주는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폭락하고 나면 주도주가 바뀌어요. 그럼 그 주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딱 10종목만 찍어달래요. 그럼 제 방에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주도주가 바뀌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이, 그죠? 본인이 어떤 종목을 분산 투자라고, 기본 원칙이 뭐냐? 자, 분산의 원칙, 비중의 원칙, 현금 보유의 원칙,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원칙도 없으면서 무조건 10종목만 찍어서 갖고 가면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전문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볼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이렇게 딱 찍어서 10종목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자, 차트를 설명해 주면 지나간 얘기 하지 말래요. 지금 현재만 얘기하래요. 그럼 이런 걸 봐야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실수를 안 하고 경험을 쌓아서 갈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합니다. 복귀해보라 그러면 복귀 안 합니다. 수많은 고수들은, 주식, 바둑 고수는 분명히 복귀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복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세 가지 원칙이 어긋나는데 그래도 하실랍니까? 템플턴이 10종목을 딱 찍어서 지금부터 당신을 돈을 무진장 벌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수 있나요? 템플턴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들어왔죠. 38번째 전문가를 왔어요.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들고 갈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나는 여태까지 바보 투자해졌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골고루 담아서 제가 2억을 투자해서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여 종목을 들고 2억을. 그럼 벌써 대충 3, 3, 3은 600만 원이 넘잖아요. 한 종목에. 그럼 어떤 종목은 비중을 많아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1000만 원도 담고, 어떤 종목은 300만 원 담고, 이렇게 담고 나갔던 분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주도주는 또 바뀌죠. 새로운 지금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딱 찍어서 10종목 찍어서 여러분이 갖고 가서 다 부자 될까요? 그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질문했을 때, 자, 열 종목만 정확히 찍어줄 테니까 제 방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주도주는 끊임없이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새로운 업황이 살아나면서 거기서 주도주가 나오니까 그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여러분이 더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9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뭔 공부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개도 공부해 본 적이 없대요. 종목 추천만 받았대요. 수많은 37개 전문가한테 종목 추천만 받았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1인 매매까지 8천만 원을 한 거죠. 한 번은 3천, 한 번은 5천. 물론 다 틀렸죠.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겼으니까 그게 나만 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가 돈 벌어준다고 거기다 돈을 맡겨요? 바보 같은 행동이죠. 내 계좌는 내 거예요. 어떤 전문가한테도 돈을 맡겨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이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증권감독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1인 매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템플턴이 진짜 강의를 하고 저녁 강의하고 그다음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또 종목을 내일 살 종목을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서 어떤 종목 사고 나가야 될지 그런 거 분석하고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책을 써야 되는데 책쓸 시간이 잘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어제도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이거 준비하는데 최소한 몇 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까? 그죠? 주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주가라는 것은 유동성하고 심리의 합이라고 할수 있죠. 모험 없이 수익 없고 위험 없이 진전이 없죠. 투자는 항상 모험이니까. 그래서 증권가는 원래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의 축소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총칼 없는 전쟁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신용을 걸면 대번에 누가 하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엄청나게 후두두둑 패죠. 자, 당장 하나, 어제도 우리 한번 보자. 누가 그렇게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하는지, 최근이 아니라 1개월 동안 공매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목이 누구냐?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2등이 하이닉스, 3등이 LG 디스플레이. 또 적자, 이번 실적도 4분기가 적자죠. 한진중공업, 한원시스템, 삼성중공업, 해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이 신용을 많이 걸었다면 얘네들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잘 걸렸다. 신용 많이 걸었냐? 알았어. 내가 공매도 쳐서 여러분의 수익을 다 뺏어버릴게. 그게 바로 힘의 논리잖아요. 여러분의 배팅은 코묻은 돈을 하는 거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러분의 돈을 뺏기 위해서 엄청난 돈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경제와 주가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제가 아 우리나라 나쁘대 나쁘대 그죠? 나쁘대 그러는데도 이번에 뭐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오니까 이제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만 불이 넘었다 이렇게 어제 뉴스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여튼 결과적으로 예. 경제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주가는 동행하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급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주식을 살 때, 그죠? 투자 심리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하고 심리를 아는 게 그만큼 결정적이다. 차트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뭘까요? 큰 손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많이 나갔나요? EM 코리아, 예. 충전소 종목. 얘가 직접 충전소 종목은 아닙니다. EM 솔루션이란 자회사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많이 샀나요? 아무 일도 없죠. 그럼 이게 끝났을까요? 네, 희맥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그러죠. 장기로 봐야 된다.
수소차는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올인돼 있죠. 대한민국에 올인돼 있는 게 뭐예요? 정부 정책이. 수소차잖아요. 수소 산업이잖아요. 수소 경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끝났다고 다 잘라버려요? 겨우 그것뿐이 안 먹어요? 주식은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고 그런다, 저는. 가다가 조정은 있을지언정, 아직 갈 길이. 아니, 이것뿐이 안 올라, 100%뿐이 안 올라가는 주도주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미니멈 얼마 가야 돼요? 300%는 날라가야지. 왜 바보처럼 이런 걸 잘라버리냐고요. 그렇잖아요. 아, 300%는 가야지. 주도주가 100%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런 게 이해라면, 와, 별거 아니네. 조정, 그걸 달게 받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이제 시작도 안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5G는 시작했나요? 아,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그 본사 하나만 지금 뭐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5G 시연 작업하느라. 그래갖고 이제 아직도 협력 업체들을 선정하느라 부품 들어가야 되니까 아직도 화해해갖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얼마요? 20조를 투자한다는데. 이런 일에서 누가 일이 벌어지는 거요? 그죠? 네, 금단비님도 어서 오시고. 자회사들이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실적이 좋은 자회사를 매수했고 있으면 지가 돈을 벌어줄까요? 안 벌어줄까요? 돈 당연히 벌어주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사는데 처음 뭐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냥, 그죠? 바닥에 있는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걸 턱받침 와서 주도주는 한 개도 닮지요. 제 방에 따고 오면 뭐냐면 전부 주도주가 없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갖고 종목을 사지를 못한 거예요. 복만이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갈 길이 뭔데, 참. 나는 아직도 부실 종목만 사고 주도주는 한 개도 없어. 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수소차를 보유하지 못한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시죠. 나 수소차 업종 한 개도 없다. 그러면 1번. 저거 봐. 나오잖아요. 미니복숭아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톤즈님이 한 개도 없대. 야, 금단비님이 열 종목이야. 아주 그건 몰빵이네. 그죠? 그건 몰빵 수준이네. 자, 미니멈으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최소한 두 종목 이상은 들고 가야 된다. 와, 양봉님도 없어. 저런 저런 저런. 두려워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잖아요. 주도주를 모르잖아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계속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배우질 않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매수하거나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매수하는 거. 두 아들 맘이 고르기가 어려워서. 고르기가 어려우면 유료방에 가야지요, 뭐. 어떤 전문가한테 가든.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면 가야죠.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요? 자동차 이렇게 그림 그려까지 했는데 안 보셨어요? 그림 그려줬잖아요. 그죠? 바퀴, 네 개. 그죠? 근데 이것만 봤어도 벌써 살수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수소 탱크. 그죠? 탱크 만드는 회사, 누구? 자, 여기에 연료전지 스택에, 그죠? 요거는 뭐죠? 전력 배환 장치, 요거는 뭐다? 직류. 그 다음에 바뀌면, 여기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연료전지 스택에서, 그럼 여기에 뭐요? 연료전지가, 분리막이 있고, 산소가 들어가고, 그죠? 요거는 또 산소 압축 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기 중에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여기로 싹 들여보내죠. 그죠? 그럼 요거는 또 수소 탱크에서는 수소 탱크를 딱 뒤보내요. 그다음 분리막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면서 열을 발생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촉매 역할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또 촉매 역할이 뭐냐면 이게 백금이래요. 백금이 너무너무 비싼데 우리나라는 만들지를 못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화학회사, 듀퐁사 같은 미국계 4대 큰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비싸서 그죠? 그럼 이거 어디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분리막에서 얘가 촉매 역할에서 산소와 수소가 뭐죠?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 그게 직류예요. 직류가 이제 뭐래요? 전력 변환 장치에서 뭘 해요? 뭘로 바꿔요? 그럼 이거 분리막 만드는 회사 따로, 압축기, 공기 압축기 만드는 회사 따로, 그 다음에 수소 탱크 만들어서 충전하는 회사 따로, 분리막 만드는 회사 따로, 여기에 열 관리하는 회사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뭐 전력 변환 장치에 또 뭐죠? 요게 이제 또 교류로 바꿔서 동력 장치에다 연결시켜서 바퀴로 전달해주면 자동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품이 들어가는 게뭐 엄청나죠? 아, 수소에 가는 밸브에 들어가는 회사, 그 다음에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그죠? 그 다음에 압축, 공기 압축기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는 또 수소를 만들어서 충전해 수소 만드는 풍국 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탱크를 만드는 회사는 일진 다이아가 있고 이걸 템플턴의 방에 오면 다 배우죠. 다 배우죠. 그러니까 아 저거 모든 종목이 가겠구나. 진짜 가네. 가네. 그러면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EM 코리아가 수익이 얼마나 날지 여기다가 몇천만 원 몰빵한 사람도 있는데. 이 지금 얼마나 쓸까요? 그죠? 얼마나 써요? 저 모릅니다. 지금 대충 지금 128%가 났네요. 4천만 원 몰빵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4천만 원이 넘게 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진다이어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사기는 여기서 처음부터 샀죠. 그죠? 예. 그랬어요? 조정하면 자르고 싶어서. 아이, 그, 속된 말로, 그죠? 쥐꼬리를 먹고 있냐? 이왕이면 지 몸통 통째로 먹어야지. 쥐꼬리 먹어서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장기 투자해야 돼, 이건요. 2022년까지 그냥 보유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큰 수익을 나는 거예요. 왜 그거 쥐꼬리를 먹으려고 그래요? 쥐 몸통 통째로 다 먹어버려야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템플턴 방에서. 아, 자, 그렇죠. 그,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주식 투자의 호기로 조만간 유동성과 심리가 동반 개선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아, 이건 뭐예요? 리스크 없이 수익 없지요. 지수가 하락하면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야 된다.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대부분 그냥 뉴스에서 온통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럼 금담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헛소리였잖아.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뉴스가 뭐예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뭐 유동성이 뭐 뭐죠? 경기가 나빠서 뭐 시장이 폭락할 거니 어쩌니 뭐개 절대로 주식 투자 폭락장이니까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뭐 유튜브 올라온 글도 저는 들어보기도 하고 참. 템플턴은 미쳤다. 좋은 주식은 밥 먹듯이 사서 가면 좋은 일이 있는데 시장이 빠졌다고 다 도망가서 그 사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자 그러면 톤즈님하고 지금 아까 누구죠? 그분이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100몇 프로씩 올라갔는데 쉽게 톤이 나가질까요? 자, 일진다이어도 이렇게 나갔고, EM코리아가 지금 100몇 프로가 나갔는데, 손이 나가서 여기서 덜컹덜컹 사지나요? 쳐다만 보고 있지? 딱 쳐다보면서, 나는 못 사. 언제 사야 되냐? 두려워.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아. 절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만 보다가 뭘 사야 되는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공부가 안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놓고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거죠. 점점 커지는데요. 128% 말도 안 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도주는 100%로 끝나는 법이 없다. 제가 그냥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 100% 끝나는 법이 없다. 아, 유튜브에도 제가 알려줬잖아요. 뭐라 강력 보유하라. 아니, 자, 한번 보세요. 에코 프로 전기차가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주도주가 간다. 영원한 테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자동차가 얼마 바뀐다? 30%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강력 보유해서 가라. 이게 몇 프로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 아, 이게 100% 끝났습니까? 만약에 주도주가 100% 간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 그런 방에서는요. 왜 끝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2017년 2월 달에 집중 매수해 줬는데 지금 얼마? 여기까지만 가도 지금 얼마예요? 295%입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예요? 예? 얼마 간 거예요? 288% 갔습니다. 무슨 일이요? 아무도 그냥 300% 가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 얘네 아직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대주전자재는 뭐 음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몇 프로 나갔어요? 이게 몇 프로? 630%를 잘라 먹었어 여기서. 밑에 내려오니까 또 샀어. 유리원이 전문가님, 내가 또 샀지요. 630% 잘라 먹고. 아, 올라가 있습니다 수익률. 또 샀지요. 또 수익을 또 깔았어. 여러분이 주도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났다고요? 그런 얘기 듣지 말고 좋은 주식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템플턴에서 못 팔게 막는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주도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고 무슨 주도주 아니다. 어쩌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공부와 훈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서 기지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예.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잘 갑니다. 뭔 일이에요? 주가가 안 간다고 흔들지 마라. 우리 여기서부터 산 거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또 사라. 또 사라. 계속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사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올라섰습니다. 매수. 또 매수. 박스 돌파합니다. 또 매수. 박스 돌파합니다. 또 매수.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모릅니다. 오늘도 또 나갔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어제 강력하게 나갔죠. 이틀 동안.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게 주식이에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산 사람, 여기 지금 몰라요. 누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얼마의 수익이요? 183%입니다. 근데 올라가 있나요? 우리 유람들은 들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말도 안 돼. 팔았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게 뭐예요? YN택 잘 가는데 주가가 흔들며 가기 때문에 흔들흔들 흔들하니까 아유 리스크 없이 수익 없는 거예요.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면 리스크를 걸고 그냥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리면 좋은 일 벌어진다. 오늘 또 나갔나? 아, 박스 돌파할래나? YN택 너무 쉽게 올라와서 좀 쉬겠나? 아직 좋네.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사람은 그냥 분할 매수하면 좋겠지 뭐 그죠? 아나다 전고점에 다 걸렸네, 다 걸렸어. 또 넘어가겠네. 또 넘어가기 전에 내가 분할로 매수해 볼까? 돈을 잘 번다는데 돈을 잘 버나요?
잘 벌죠. 많이 안 갔잖아요. 5,400원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 팁으로 줄까요? 예.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무슨 일이 벌어져?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투하 자본과 입지 조건이 많이 좌우되죠. 이게 뭐예요? 입지 조건이 좌우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쓰레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 그럼 우리 동네 쓰레기 업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또 주민들이 난리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죠. 하여튼 이놈의 그러니 뭔 공장을 마음대로 칠수 있나? 그죠? 다 공장을 다녀서 먹고 사는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뭐 시설만 들어오면 다 방어하느라 난리 버거질 쳐요. 그럼 거기 다니는 직장인들은 다 그럼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허가사항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면 또 저를 또 비난할 수도 있겠죠. 당신 집 앞에 쓰레기 업체 들어오면 당신 반대 안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조건 면이나 이런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허가 한번 나면. 그죠? 더군다나 폐기물 처리 단가가 슬슬 올라가니까 주가는 더갈수 있겠죠. 주도주는 아니에요. 주가는 더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죠? 쓰레기 업체들. 어우, 가만있어 봐. 코엔텍도 더 나갔나? 잘 가고 있죠? 많이 수익냈어요. 안 팔았거든요, 아직. 여기서 매수했는데, 전문가님,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잘 가요. 뭐가? 코엔텍이요. 이상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샀는데, 처음 산 게. 지금까지 안 팔고 그냥 있어요. 참,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죠. 벌써 다른 방에서는 수도 없이 잘라 먹었을 텐데, 저걸 안 자르고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했나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떨어져도 안 팔았어요. 팔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왜 파냐? 좋은 종목을. 돈더 벌어야지. 지금 얼마예요? 161%예요. 돈을 못 버는지 잘 버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네가 돈잘 벌면 나는 안 팔아. 돈을 정말 잘 보죠. 2016년에 155억, 2017년에 186억, 2018년에 2분, 3분기 만에 217억.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뭘 팔아요? 이게 대박이잖아요. 가만 있어봐. 나 쓰레기 업체 저거. 주도주. 다른 거안 사고 그냥 코엔텍에다가 그냥 1억을 몰빵했어. 그럼 얼마예요? 그냥 1억 6천 벌고 있네? 시장이 폭락하고 무슨 나 아는 바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난리 버거지쳤죠. 001.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시장이 뭐, 이게 뭐예요, 이거? 2018년에 내들 내내 떨어지기만 했어. 나는 뭐요? 나는 2018년 내내 올라가기만 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좋은 종목을 고르라면 고르질 않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템플런 전문가 추천한 거다 올라갔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종목을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들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종목이 설사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다시 시장이 지수가 살아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그죠? 부실 종목이면 가다가 감자 아니면 상패. 진짤까요? 가서 또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매수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간의 무게를 내 편으로 삼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황금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다고 다 도망가기라 바빠요. 장기 투자자는 주가를 절대 숫자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주잖아요. 아까 신세계 인터도 봤죠. 아니,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나 있어요? 엄청 나 있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 얘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 사람은 무서워서 안 삽니다. 돈을 정말 잘 버는데 사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그럼 내 포트를 골고루 담으면, 그죠? 10종목을 담았습니다. 그죠? 10종목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안 가고 이 종목은 안갈 수도 있죠. 피터 린치도 역시 10종목을 담았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두 종목이에요. 나머지 4개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이에요. 3년 동안 보유했을 때. 그러면 2개 내지 3개는 형편없는 수익이에요. 그죠? 이것이 큰 수익을 가져가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차라리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슈퍼마켓 가서 아니면 대형마트 가서 뭐가 잘 팔리는지 조사해서 그 종목을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확인해 보고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추천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고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그죠? 아, 자동차 회사 갔더니 요즘에 핫 이슈가 뭡니까? 카센터를 갔더니 아, 요즘에 수소차가 아주 아우성이네요. 그게 왜 그래요? 아, 그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좀살 때는 비싸지만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뭐 충전 비용도 별로 싸고 그러니까 이게 대세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가만 있어봐. 수소차가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해봐야 되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 아유, 머리 아파. 수소차가 이렇게 그냥, 그죠? 그림이 있는 걸, 그죠? 가만 있어봐. 여기에 뭐 연료전지 스택이 연료전지가 있고, 전기차는 배터리 하나뿐이 없으니까 차가 간단하죠. 얘는 근데 연료전지 스택이 있고, 또 여기 뭐요? 전력 변환 장치가 있잖아요. 두 개나. 얘는 뭐요? 그냥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돼. 전기차는. 단점은 뭐죠? 충전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 얘는 충전 시간이 3분에서 5분이면 끝난다는 거. 나머지는. 차는 싸. 시설이 제일 깨 들어가니까. 얜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요? 가만있어. 어떤 지난번에 그 아이디어, 그 기아차인가 어디서 현대차인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물 탱크를 하나 트렁크에다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올까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꽃을 재배해 뒤트렁크에다가 꽃을 집어넣고 수경 재배로 그리고 여기다 샤워기까지 설치를 해놨어.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물이 계속 나올 때마다 여기다가 담아놨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더우면 이 꺼내서 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참 재밌기도 하죠. 어쨌든 남들보다 그렇게 빨리 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좋은 종목 사놨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대중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심리 확산이 되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시간을 사면 되잖아요. 시간을 안 살라고 그래요. 당장 급해요, 전문가님. 떨어지면, 아까 뭐, 금 누구죠? 에, 금단비님이 어제 조정하니까 댕강 잘라버리려고 그랬대잖아요. 그걸 못 참아서. 근데 템플턴 생각이 났대잖아요. 아, 수소차 절대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맞짱 뜨고 가자.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며 도중에 내던져버리죠. 진짜 그럴까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뭐예요?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할지, 최악의 실적에서 사고, 최고의 실적에서 팔수 있는가? 고민해보고. 또, 시세 동향보다 빠른 행동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는 불황에도 웃을 수 있는가? 가만있어, 블랙스완이 왔는데 이 종목 내가 들고 갈수 있는가? 나는 기업을 열렬히 하니 후원자는, 후원자 동업자인가? 아니면 오늘도 짜릿하게 수익 내서 단타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가?
주가가 폭락하면 더살수 있는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안 팔어? 너나 팔아라. 나안 팔지. 이게 뭐예요? 오이 솔루션 진짜 잘 나가죠. 뭐? 예, 주도주 5G가 안 간다고요? 한번 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됐나 보죠. 오이 솔루션. 와, 또 나갔네. 또 신고가. 아이, 저거 수익 속성도 없어. 저거 왜 저리는 거예요? 이게 5G 수혜주예요. 부품주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야, LG 플러스 못 나간다고? LG 플러스가 세 중에 제일 세요. 얘가 왜 나가요? 가만 있어봐. 너도 나가냐? 한번 보자. R, F, H, I, C. 나도 안 빠지네. 아니, 시장이 뭐 지수가 빠져서 난리가 났다는데 얘는 빠지지도 않고 가. 기분 되게 나쁘네, 진짜. 왜 그러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을 잘 보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재무분석 필요 없다고요?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면 무조건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종목 사면 시장이 빠져도 이렇게 가는 거 봐요. 신고가. 와, 대단하다. 갑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일진다요. 무슨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 220% 잘랐어요. 또 들고 또 샀어요. 더 사라. 더 사. 계속 사라 그랬어요. 지금 올라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 주변의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고집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뭐예요? 기질이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지는 직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서 여러분 역발상으로 두고 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써 지금 얼마 나간 거예요? 400%가 넘게 나갔어. 일진 다이어가. 부실 종목으로 인내하면 어떻게 되죠? 노숙자 쉼터로 가는 거지 뭐. 얼마나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죠. 그죠? 이런 주도주 사서 들고 가면 뭔 일이 생길까요? 아, 군국주 정도 난리가 났어. 뭔 일이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제발 시장의 펀더멘털을 만들면 그 종목에 순응해서 매수하고 시간 여행을 즐겨라. 조정은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아까. 종목 진단은 조금 있다가, 그죠? 조정은 있을지언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강력 보유. 이럴 때는 뭐라 그랬죠? 자, 금담미님한테 여쭤볼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된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었는데요. 주도주를 잡았을 때는 단기 조정을 무시해버리고, 어떡하라? 진단 불가. 진단 불가예요. 뭘 진단을 받아요? 주도주는 진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크게 가져갈 수 있어.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까지 그 십몇 프로, 20몇 프로 받아서 뭐할 거예요? 수백 프로를 먹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단기의 조정을 무시하고, 어떡하라? 강력보에서 크게 먹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전 방송 조금 하고요. 노래 또두곡 듣고